자, 회계의 정의부터. 자, 회계의 정의. 자, 우리 회계의 정의할 때는 뭐 당연히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게 나오죠. 자, 회계정보 이용자. 자, 이용자는 밑에 있습니다. 종업원. 회계정보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존재할 것 하는가? 이 인간들은 왜 회사의 재무제표, 회계라는 거에 관심이 많느냐? 자,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회계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 보시면 종업원 나오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자신의 급여 인상이나 어떤 이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있게 되고 그다음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가 상승이나 어떤 배당금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겠고 그다음 채권자는 뭐 자금을 대여할 것인가 의사결정 그다음 이미 대여한 경우에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 기업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심이 있다. 그다음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우리 기업의 성장을 갖다 예측하면서 내가 할 몫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 뭐 정부와 유관기관, 고객, 일반 대중 등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인간들,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각자의 의사결정에 직면해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 재무정보, 즉 회계정보죠. 재무정보를 식별 측정해서 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계라고 한다라는 정의죠. 자, 기초적으로 모든 책이 시작될 때는 이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회계 분류 보시면 자, 재무 회계, 관리 회계. 관리 회계는 이제 원가 관리 회계 이런 말도 씁니다. 그다음 세무 회계 이렇게 나눠지죠. 자, 재무 회계는 그야말로 외부의 이해관계자한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장사했습니다라는 어떤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죠.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딱 그 틀에 맞게 공시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분야 재무회계. 자, 그다음 관리회계 또는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말하는데 관리회계는 그야말로 내부 이해관계자가 이제 목적이에요. 내부에 이제 회장님이 계시는데 회장님이 어떤 뭐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고 싶다. 그럼 쫄따구들한테 야 나가서 시장 수요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신사업을 갖다가 추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 올려 딱 합니다. 그럼 한글로 멋지게 작성해서 보고서 올리죠. 시장님, 아, 회장님, 진출하십시오.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의사결정입니다.